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대만에 있는 가오슝이라는 도시에 갑니다. 지금 가는 여행이 사실 계획에 없던 여행이라서 이틀 전에 부랴부랴 예약을 해서 가는 겁니다. 일단은 3일 일정만 제가 예약을 하고 가는 거라서 지금 편도로 또 가는 거라 긴장이 되네. 가오슝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걱정이 많아요, 사실. 어? 우리말도 잘 못하는데. 약간 기초교육에서 배운 영어로. 사실 티키타카가 중요하잖아요, 언어는. 근데 거의 지금 티키만 되는 수준이라 일방적으로 질문만 엄청 하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걱정이에요. 일단 입국 심사는 무사히 끝냈는데 제가 사전에 온라인 얼라이브 카드라고 해서 입국 심사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다 신청을 해놓고 이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걸 좀 자동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약을 딱 해놓고 와서 편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인천공항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기계가 제 얼굴을 인식을 못합니다. 왜 인식을 못할까 하면서 그 민망함 속에 사람들 쳐다보지, 아주 민망한 상황의 연속이었고, 심지어 지금 여기 대만에서도 기계가 날 못 알아봐서 아무래도 이 앞머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이랬는데 인식을 못해. 그리고 지금 제가 오자마자 한 2만 원 정도를 날렸습니다. 지금 대만에 소세지라든지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반입이 안 됩니다. 과일 같은 거. 그래서 모르고 들어갔으면 벌금을 때려 맞을 뻔 했는데 미리 사전에 알려주셔서. 맨날 냉동만 먹다가, 상원 비싸거든요. 냉동보다 상원이 좀 더 비싼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뭐가 안 풀릴 모양이다. 일단 유심을 사야 됩니다. 유심. Can I buy 모바일 유심? 아, 한국어 잘하시는군요. 찍으실 거예요? 인터뷰? 아, 유튜브. 예. 재미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谢谢. 땡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혹시 대중교통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나요? 네, 하셔야 돼요. 아, 의무예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나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방금 검색해서 알아보니까 이지카드라고 한국의 티머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구입을 해서 충전을 해서 일단 어떻게 가야 되는지 숙소까지, 네, 또 검색을 해봐요. 자, 이지카드를 샀습니다. 이제 대만의 티머니 같은 건데 이 카드만 해서 이제 대만 달러로 100달러, 저는 이제 600달러를 또 충전을 했기 때문에 총 700달러 지출을 했고, 열흘 동안, 아마 제가 열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열흘 정도. 왜냐면 제가 아까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그냥 오는 걸 끊어버렸어. 일단은 짜놓은 일정은 없습니다. 짜놓은 일정은 없는데 무조건 마무리를 타이베이에서 해야 돼요. 저는 일단 메이리다오역으로 갈 겁니다. 메이리다오역 근처에다가 숙소를 일단 3박 정도 잡았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가요. 거기가 제일 번화가라던데? 내가 또 그거는 검색을 해봤지. 어, 뭐야. 지금 지하철역에 딱 5분 있었는데 내가 너무 거만했어. 여기 대만 맞습니다. 어, 너무 습해.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 어. 숙소 체크인하고 씻고. 아, 시원해. 제가 안 씻고 왔어요, 오늘. 일하다가 편집 끝내고 바로 와서 안경도 쓰고 왔잖아, 이거. 패션 안경. 여기 메이리다오역을 가야 되는데 공항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딱 선택하기 잘한 것 같아. 저는 일단 메이리다오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물과 불을 표현한 거고 자연을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 인스타를 찍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좀 굳이? 여기 보니까 이거 대만 자체에서도 좀 유명한 곳이긴 한가 봐요. 견학을 오네. 지하철역 딱 나오자마자 아, 내가 대만에 왔구나 라고 딱 느꼈습니다.
근데 대만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확실히 그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약간 오사카나 아니 오사카보다 약간 후쿠오카 이런 데 온 느낌이 들기는 해요. 날씨는 근데 동남아. 날씨는 동남아. 아, 너무 더워. 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네. 벨 같은 거 없나? 뭐야, 방 좋은데? 여기는 1박에 6만원 정도에 잡은 그냥 비즈니스 호텔 같은데 그냥 이런 옷걸이 있고 뭐 있나? 당연히 없지. 네, 옆집 공장뷰. 저 멀리 좀 높은 건물들도 보이고 뭐 그런 예. 그리고 화장실 똥칸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샤워부스 되어있는데 아 이건 좋다. 이게 완전 분리가 돼있어서 아까 닭가슴살을 수거하면서 아 나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나의 실수이기를 바라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분명히 환전을 해왔는데 근데 여기서 대만 여행지 환전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은 달러를 대만에 가셔서 대만 달러로 바꾸는 경우가 대다수이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와우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원화를 바로 그냥 대만 달러로 바꾼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좀 단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와우 익스체인지가 참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전 우대를 108%를 받아서 했는데 4월 30일 기준으로 대만 달러를 지금 110%까지 환전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환전 우대 수수료 떼고 뭐하고 하면 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돈이 더 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 지금. 지갑에 오늘 딱 쓸 돈만 들어있고 돈이 없습니다. 그게 아 분명히 챙긴 것 같긴 한데 그게 닭가슴살을 수거 당하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같이 딸려간 건지 아니면 그냥 책상에 두고 온 건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제 집에 한 번만 좀 가서 확인 좀 해달라고 해놓은 상태긴 한데 이게 내 전재산 얼마지? 한 2,800? 아 어떡하지 또 ATM 아 수수료 여기는 이제 그 유명한 미우어 야시장인데 제가 진짜 의도하고 온 곳은 아니거든요. 호텔 거의 바로 앞에 있더라고. 길 건너에 바로 있길래 be best friends I just wanna be a damn girlfriend what I gotta do to make you face the truth you didn't act like a friend that night 각자의 여행 스타일이 있잖아요. 국내 여행을 할 때는 우리가 대충 지리도 알고 검색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뭐 맛집 같은 거 자주 찾아다니긴 합니다. 근데 해외를 나가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데 가서 먹는 편이라 대만은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죽이지 않습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불전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백종원 선생님께서 어디 아마 방송에서 드셨나 봐.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불전을 일단 시작으로 좀 이것저것 먹어볼까 해요. 근데 이제 예, 제가 소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좀 살짝쿵 아픈데 이 위에 소스는 뭐가 약간 두부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아 비주얼 나쁘지 않아. 뭔가 이게 투명한 전분? 떡?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스태미너, 아연, 물. 근데 약간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맛이 아니에요. 난 약간 그 계란말이? 그런 느낌을 상상을 했는데 뭔가 떡을 먹는 기분이에요. 떡 이게 카메라에 담기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안에 피가 약간 반투명하면서 이제 반죽 자체에 약간 쌀이 들어가나? 사실 굴맛은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굴맛이랑 근데 굴이 주는 영향력은 그닥 없는 것 같아요. 비가 오는 줄 알았거든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땀이 나는 것 와 뜨거운 거 어떻게 먹냐? 그냥 맛있다기보다는 그간 좀 못 먹어봤던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맛이 좀 특별하다기보다는 식감이 좀 특별하지
어떤 약간 그런 느낌? 먹어볼 만합니다. 근데 여기 메뉴 설명이 아무데도 없어. 메뉴 설명이 없어서 가장 만만한 꼬치를 일단 먹어볼게요. 치킨 랩. 안 먹어본 게 치킨 허트. 여기가 약간 편의점 시스템인 게 딱 고르면 딱 고르면 전자레인지로 바로 그냥 돌려줍니다. 이쪽에 전자레인지 보이시죠? 난 뭐 구워주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대만 음식 먹으면서 조금 걱정했던 게 제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단 거를 평소에 거의 안 먹어서 근데 아직까지는 달다고 안 느끼고 있어서 내가 그런 음식만 먹은 걸 수도 있긴 해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거든요. 생긴 게 진짜 신장처럼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심장을 드십시오, 여러분. 심장, 특별한 맛, 심장. 아우치, 아우치. 뭐 약간 허파, 내장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향과 근데 약간 그 뭔가 쿰쿰하고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싫을 것 같은데? 그거 빼고는 그냥 닭고기는 닭고기다. 역시 치킨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 뭐야? 이런 방송 나오면 무서워. 못 알아들으니까. 아, 뭘 좀 마시고 싶은데? 아, 뭐 저런 데도 있네.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한밭집? 한식 뷔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저런 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나 겁먹고 싶은데 타이밍을 도무지 못 잡겠네. 제가 베트남에서 배운 게 있어요. 알아서 오토바이가 비켜간다. 호호호호. 베트남 갔을 때 배웠지. 굳이 길을 건널 거면 웬만해서 안 건너는 게 좋지만 오토바이가 피해가기를 기대해라. 네가 피하다가 그대로 저 세상 간다. 아무 생각 없이 편의점에 들어오긴 했는데 도무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다 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애매하게 그려놨을까. 이렇게 곡물 그려진 음료가 많아서 사봤는데 제 생각에 이러면 단백질 함량이 높거든. 아우야. 헬리니는 에? 원래 헬리니들이 먹는 거 중요시 생각해요. 원래 그래. 처음에 막 이게 1년 2년 가냐 안 가냐로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냐 안 하냐 또 갈리는데 PTB 200만 원이 아까워서라도 또 열심히 해야죠. 아, 이제 좀 들어가 볼까? 근데 웬만해서는 버티겠는데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납니다. 내가 옷을 선택을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바지를 나일론 팬츠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나일론 팬츠를 입고 있는데 진짜 속에서 계속 그 말만 나와. 됐다. 됐다. 아, 옷 사야 되나? 저는 원래 약간 즉흥파예요. 기분파라 즉흥 여행 같은 거 다니는 걸 좋아했었는데 아, 너무 뼈저리긴 해. 아무리 즉흥이라도 대충 어디에 뭐가 있고 정도는 알아야 되고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왔고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계획을 짐도 좀 잘 싸고 했어야 돼. 근데도 그 맛에 여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위험하고 그런 건 없으니까. 이거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었으면 멘붕이 왔겠죠? 근데 해결책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내가 일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환전까지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집이 한국에 있네? 약간 그런, 네, 그런 기분이다. 이렇게 다니다가는 중도 포기할 것 같아.